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수업을 해보죠. 자, 이 시간에는 03에서 3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3편은 이제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 되는데요. 이 정비법 3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3편에 보면 거기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여섯 문제 출제 이렇게.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여섯 문제 출제, 여섯 문제. 여섯 문제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최소한도 반타작은 해야 되겠다. 세 개. 세 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세 개를 맞추려면 또 그나마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 중급, 하급은 좀 쉽게 나오니까 그것들 위주로 우리가 맞추면 되므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 326페이지 가서 또 보면 총칙이 나오고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나와 있죠. 그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 총칙. 한번 총칙에서 목적을 한번 가볍게 읽어보겠는데요. 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졌는가 그거 보겠습니다. 목적, 재정 목적, 그리고 용어의 정의 총 11개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꼭 시험에 나와요. 용어의 정의는 별표 5개 쳐놓고 꼭 철저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을 공부할 때 각각 법률마다 용어 정의가 다 등장하죠. 그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렇다라고 각각 법 2조에서 뜻을 규정해 들어갑니다. 그걸 용어 정의표라는데 이 용어 정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먼저 목적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책. 이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자. 그리고 노후 불량주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자.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그러면 어느 지역에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 보느냐? 그 지역을 가서 보았더만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안 좋아. 그러면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도로 반듯하게 다시 정리하고요. 그리고 거 보면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 어느 지역에 주거 환경이 불량하다 했습니까? 바로 그 주택가가 쫙 형성되는데 바로 노후 불량시설이 있어가지고 너저분해요.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역을 포착해서 밀어버리자 이거죠.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자. 자, 그래서 계획적으로 정비해가지고 노후 불량시설을 싹 정리해버리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도시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좀 높이자. 그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사업을 뭘 한다? 바로 정비 사업을 한다. 그래,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하는 법령을 공부하게 될 때게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바로 여섯 가지 했었죠. 그 중에 네 번째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이란 계획, 정비 사업이란 계획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의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그 파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가?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주로 어디서 하겠어? 아까 했죠. 목적에서 노후 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찾아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찾아서 밀어 가지고 또 도시 기능이 바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지역, 이런 지역을 찾아서 사업하겠죠.
그를 사발할 때 막할까요? 장소를 정할까요?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말하고냐? 정백이라 하는 것이죠. 그 장소를 딱 정해 이렇게 정비구역이다라고 정해서 그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전 국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 있지 않습니까? 약적으로 국토개법. 그래 국토개법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도시 및 주관형 정비법은 국토 중에서도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정한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정된 장소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정비법이죠. 그래서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는 정비법도 적용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도 적용되는데 이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을 하자는 법들을 특별법이라 하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자 라는 이런 국토개법을 일반법이라 합니다. 이때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비법의 내용하고 국토개법 내용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할까요? 특별법 우선 원칙에 입각해서 특별법인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 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에 갖다 내용을 갖다 적용하면 되냐? 바로 국토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정의를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 먼저 야, 이 정비법이 정되는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정비구역은 뭐 하자는 거냐? 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것이 한 얘기다. 이건 누가 지정하느냐? 자, 거기 체크합니다. 가로 1번 보시면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다 할 때 지정에 따라 따라 오셔봐요. 이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느냐? 저 뒤에 나오지만 미리 하나 써놓고 자주 받으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특별시장만 지정합니다. 6대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있다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만 정비구역이다라고 정해요. 자,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다 그러면 특별자치장만 지정할 수 있고요.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으며 8도 내에 있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있죠. 이런 8도 내에서는 시군이 있는데 이때 도지사가 정하느냐? 아니고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만 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자 지정권자 누구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끝. 이 정도를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그러면 이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거기 나 있죠.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 꼭 아셔. 2번. 이 법이 뭐예요? 도시미주관법. 그래 이 법에 따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오, 이 안에 들어가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정비기반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세 가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 이 사업이란 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틀렸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안타깝죠. 왜? 가장 기초적인데 틀렸다 그러면 어디에서 점수를 얻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또 어려운 걸 가지고 또 맞춰요. 찍어서 맞히기 맞힌데 그건 좀 그래도 점수는 많이 안 나오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답을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섯 개의 과거는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여섯 개나 있었어요. 종류가. 근데 그걸 싹 다른 법으로 옮겨버리고 이걸 좀 단순화시키자 해가지고 지금은 세 가지 사업으로 줄여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우리가 공부하기 아주 좋아졌어요. 명칭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관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재건축이 있죠. 그래 재개발 주관경 개선사업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좀 머리에다 넣어 노래하셔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 용어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생소해서
상당히 처음에 할 때는 벅차고 힘들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시간 되면 써보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됩니다. 용어들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관경 개사법은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의미로 이루어지는 삽이냐. 이게 짝치가 중요해. 짝치기. 그것도 써놔요. 짝치기 잘하자. 이렇게. 짝치기. 짝치 하라자.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재개발 삽이다. 이것이 재건축 삽. 이렇게 짝치가 중요해요. 여기 있는 거 딱 써놓고 이거 재개발다. 여기 있는 거 재건축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여기 있는 거 이걸 재개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려요. 짝치가 중요하니까 하나하나를 여러분은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자,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 주관경 개선사업은 이 도시적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적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래, 이렇게 도시적 있다면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그리고 공업적도 있죠. 공업적. 그리고 녹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주거적은 오래된 주택 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상업적도 없고 개래시장 같은 데 근처가 보면 상가들이 많죠. 공업적에 뭐 재래 공장으로서 뭐 봉제공장 같은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이 3, 40년 돼버리고 50년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전락합니다. 그런 것들이 밀집된 지역을 밀어가지고 주택가를 깨끗이 밀어서 주거환경 개선하고 상업, 공업적을 밀어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정비사업인데요. 그래서 밥의 이름도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할 때 정의하자 해서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이 주거지역에서 하는데요. 주거지역도 유유상장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죠. 있는 자들끼리 중간층끼리 없는 자들끼리 이렇게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래 이 없는 자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저 변두리 쪽이죠. 변두리 쪽. 이 변두리 쪽 하면 땅값도 싸고 집도 허름하고 그래서 싸요. 그래서 없는 서민들이 가서 많이 살죠. 그런 지역은 어때요?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도시 저소득주민요. 집단 거주역이라 해요. 우리는 이런 지역을 흔히 빈민촌 달동네라 하는 것인데요.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주관경 개선사업. 그런 지역을 가서 보면 이런 지역을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차장, 광장, 녹지공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사인데 그런 게 좋아요, 열악해요. 이런 정비 기반설은 극히 열악하죠. 그 지역에 대지들이 적어요. 적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이 오래됐어요. 이래. 그래서 건물이 딱딱 붙어있죠. 그래, 노후불량 건축물이 그냥 밀집해 있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이 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싹 밀어버리고 밀어서 다시 예쁘게 그 지역을 깨끗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자.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말 보였어요.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역 그 말 보이고 정비 기반설 극히 열악 보이고 로블랑춤을 가도하게 밀집한 지역 이 말 따당 따당 넣으면 주관경 사업 이렇게 이런 사업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건데 그 돈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각출해서 돈 걷어서 사업비로 충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전체 도시 이미지를 상쇄시켜서 안 좋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행정청인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 이네들 총대 메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 시행자들이 저 세종시면 세종특별자치장, 제주면 특별자치도사가 나서요. 그네들이 나서서 총대 메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주로 시행자들이요. 바쁘면 한국토용사 지방설 찍어서 좀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네들이 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민을 토이동설한데 토이동설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없고 그들이 만든 조합을 바로 정비사업자라는데 조합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이렇게 좀 들어두세요. 주로 누가 해준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자, 이 빈민촌 바로 옆 동네 가보면 주택이 있어요. 단독택 쫙 있어요. 그 지역의 특성이 원래 제1종 전용적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택지개발해서 땅을 딱 다 팔아먹을 때 말이죠. 주택만 지도록 했어. 그때는 승용차가 없었습니다. 각 가정에. 그래서 그냥 택지 받아가지고 주택 쫙 졌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가서 보면 바로 단독택이 밀집해 있고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각각의 집마다 주차장이 별로 없어.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으로 편집돼 버렸죠. 밤낮에 가리지 않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택, 다수택이 밀집해 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야 공용주당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도 만들어주자. 마을답게 좀 해주자. 이런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단독택,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 및 공공이용설을 설치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좀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고 보존도 하자. 이런 사업이 뭐니? 라고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정비 기반설 공동용설이 또 뭐냐? 그 내용은 바로 328페이지 가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로 4번, 5번 나오는데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 정비 기반설은 이것이 있다. 공동용설은 이것이 있다라고 두 개를 딱 짝짓기해서 머리에다 딱 넣어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 그거 안 보고도 달달달 해야 돼. 그건 노력이죠. 노력. 똑같은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 머리에다 넣고 다니고 어떤 사람 그냥 다닌다. 노력에 의해서 차이가 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비 기반설은 달달달. 공동용설도 달달달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 아까 했죠. 이 정비 기반설이라는 것은 지금 그 정비를 해야 할 그 장소에 기반설이 있어요.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공용장, 녹지, 아니면 광장, 공동구, 국토기법상 공동구, 뭐 가스 공급 시설, 지역난방 시설, 뭐 그 다음에 공공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정비 기반설이에요. 근데 공동이용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뭐 세탁장,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수도 같은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공동이용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개량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존도 해나가자라고 하는 사업이 전개될 수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그 사업도 역시 시장수 등이 해준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그 사업의 의의를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두 가지로 사업을 나눠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그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하고 공동이수를 확충해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해준 사업이 뭐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도 두 가지로 딱 나눠가지고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첫째 정비 기반설은 거기는 열악이란 말이다. 즉 로우 블랑시면 과도하게가 아니고 그냥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열악 밀집했다. 즉 열악 밀집에 나왔다 그러면 재개발. 열악 밀집이 나오면 재개발.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극혈악 과도하게 밀집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여기요. 상업적에서도 할 수 있고 공업적에서 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주거적뿐만 아니라 여기는 주거적이죠. 근데 이 재개발한 것은 상업적에서도 할 수 있고 공업적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 시행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그 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 이 재건축 사업은 바로 오래된 공동택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이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오래됐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실에 만들어서 공급했던 아파트가 많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실에 아파트 단지를 세게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5층짜리 아파트를 공급했던 시절이죠. 그때는. 왜? 아파트 건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수도 조그마한 걸로 해가지고 쫙 밀었는데 그때는 튼튼한 것이 최고다. 모양새는 뒤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5층짜리 건축해가지고 이용했는데 벌써 4, 50년 돼버렸잖아요. 그걸 다 밀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사업. 이걸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래 재건축 사업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단지가 여기다. 그러면 이 단지에 있는 바로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공용주차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시설인데 그동안 돈 들여서 잘 했습니다. 확장공사도 하고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광장 이런 것들은 지금도 그 동네가 보면 멀쩡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이 단지 안에 있는 5층짜리 이 아파트랑 공동택이 말입니다. 건설 공급된 지 4, 50년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노후불량시설이 되는데 한두 채가 있는 게 아니라 1000세대가 늘려야겠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이 노후불량시설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싹 부시고 철거하고 철거하고 해서 다 밀어버리고 예쁘게 딱 만들어 이걸 대일합니다. 이 대일했다 다시 아파트 터덕 해가지고 다시 주거환경 개선하자.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정리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나 이 말을 때 체크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거 싹 부셔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 사업이 재건축사업이다. 이 재건축사업 할 때는요. 이 천세대인 단지다 그러면 재건축이 결정되면 다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는 야 재건축을 하기 위한 그 절차상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자.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바로 안전성이 이상이 없고 계속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으면 재건축을 못하도록 막자. 막 재건축을 하도록 막 부셔버리면 어때? 국가 경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는 절차상 안전진단 실시가 있어야 되냐? 재건축이다. 이 정도를 먼저 머릿속으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신경 나오고요.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신경 나옵니다. 다만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가 주인들, 공장주들, 돈 많은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네들 바로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지네들이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호 소유자가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냐? 재개발이다 이렇게 하시고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조합이 만들어져야지 조합이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무슨 사업을 하든 조합을 만들지 않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주거환경 사업은 공적 주체 시장수 등이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 일 없다 이렇게. 왜? 지역 주민들이 다 죽었다. 죽었으니까 조합을 만들지도 않는다. 주거환경 사업은 조합 만들지 않는다. 또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자 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십시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노후 불량건축 나와있잖아요. 이 노후 불량건축을 이 재개발을 할 때게 재건축할 때게 또 주거환경 개선할 때게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해야 그건 부실 수 있거든요. 그때 노후 불량건축물은 뭐냐.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죠. 묶어 채요. 그중에 1번 건축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붕괴의 안전사고 우리가 있는 건축물 있는 했던 것이 있으면 노후 불량건축 없으면 노후 불량건축 아니에요. 그 다음 2번에서 기억 급수배수 거기에 말씀드리기 전에 2번은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입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진 발생하면 바로 붕괴될 소지가 있는 건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재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합,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급수, 물이 들어오는 수도가 아니죠. 배수, 하수가 아니죠. 오수, 화장실 빼는 설비죠. 이런 것들이 지금 노화돼가지고 손상돼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썩어버렸단 말입니다. 파이프가.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물이 새고 난리 나겠죠. 그런 것들은 노후불량축 판정에서 밀어버리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D급 보세요.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계약하셔.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했다 딱 네모쳐요. 보수 보강했다 네모치고 보니까 몇 자가 걸렸습니까? 네 자. 네 자가 걸렸으니까 앞에 몇 년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40년. 네 자니까 40년 꼭 암기하세요. 그래 보수 보강 네 자다. 앞에 30년, 20년 아니다.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줄 거예요.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면 노후불량축이 된다. 동그라미 4번 도시 미관을 제한한 또 노화된 건축물 도시 미관을 제한한 건축물이다? 그 말은 완전히 귀신 나올 집이에요. 왜 귀신 나오게끔 방치했을까요? 구조 안전상 문제 있어서 거기에 머물면 붕괴의 소지가 있어서 다 버리고 갔습니다.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도시 미관을 제한한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런 건축물은 어때 빨리빨리 부셔서 정비를 해야 도시 환경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제한한다. 노화된 건축물이다. 그러면 넘어가 보세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을 보면서 시도 조례가 정한 건축물이면 노후불량축 인정돼서 밀어버리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거기는 더 기간이 단축되죠. 20에서 30 이렇게 꼭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도시 기본계획상 경관에 따른 미관이라 경관에 저축되는 건축물도 노후불량축입니다. 그리고 가로 4번 정비기반서를 꼭 암기.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시장 공동구인 국토개발상 공동구 녹지 하청 공공지 광장 그 정도. 5번 공동이용설은 놀이터 마을이관 공동작업장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동이용 급판장 세탁장 화장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 정도. 특히 공동이용설은 이렇게 암기해놔요. 공동이용설 암기법 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장 타가소 화장실 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놀마작새집 구경 타카수 이렇게 놀마작새집 놀마작새집에 놀러갔어요. 놀마작새집 놀마작새집에 놀러가지고 구경했어요. 구경해보니까 오 너무 멋있어 탁 하면서 오 타가수 그래서 놀마작새집 구경 타가수 이렇게 한번 하고 연상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 하죠. 6번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